자, 이번에는 저희가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기후변화와 환경 관련 이슈들 살펴보는 환경하자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김재현 활동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 관련 활동을 주로 하신다고 얘기를 네.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해 주시면 더 좋겠죠. 함께하는 지금 첫 시간 주제로는 플라스틱 병뚜껑 얘기를 해보자. 이중 병뚜껑. 네. 저희가 이중 병뚜껑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병뚜껑처럼 크기가 작은 플라스틱은 분리배출을 해도 재활용이 어렵다는 사실은 이제 다들 많이 아실 지체죠. 네, 아실 네. 텐데요. 네. 그래서 저희 서울환경연합에서는 시민분들과 이런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서 재활용품을 제작하는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재활용이 저희조차도 불가능한 이중 병뚜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중 병뚜껑이 왜 재활용이 안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생산되고 소비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거는 이제 이 플라스틱 방앗간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생기면 이중 병뚜껑인 거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네. 플라스틱과 다른 소재, 뭐 고무나 실리콘, 부직포처럼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재질이 뭐 끼워져 있거나 부착되어 있는 걸 말하는데요. 뭐 탄산이 들어있는 음료나 과일 음료처럼 내용물이 보다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제품들에 많이 찾아보실 수 있어요. 고무 그래서 쉽게, 같은 거. 그렇죠. 쉽게 뭐 맥주나 막걸리 뚜껑 안쪽을 보시면 네. 고무나 부직포가 이렇게 붙어 있거나 끼워져 있는 거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재활용의 기본 원칙은 재질별 분리인데 이렇게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소재나 재질이 부착되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분리나 분류가 어려운 이런 제품들을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해보려고 그래도. 그렇죠. 고무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죠. 다 일반 쓰레기로 폐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 네. 한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업체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네. 100kg의 병뚜껑 중에 이중 병뚜껑으로 폐기되는 게 약 5kg에서 6kg, 그러니까 5% 이상이 네. 이제 일반 쓰레기로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결과인데요. 이제 이 내용을 뭐 전국 단위의 페트병 배출량이나 소비량으로 비교해 보면 그 수치는 진짜 너무너무 커지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플라스틱 방앗간처럼 이렇게 병뚜껑을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중 병뚜껑들은 이제 사람 손으로 일일이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뭐 완벽하게 다 고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그 기계에 섞여서 들어갈 경우에는 그 기계에 엄청 심각한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아니 내용물의 원래 처음 취지는 좀 뭔가 변질되거나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걸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게 네. 내용물이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한 게 이중 병뚜껑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상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한 글로벌 음료 기업의 탄산수 뚜껑이 원래는 고무가 붙어있는 이중 병뚜껑이었는데 네. 시민분들과 제로웨이스트샵이 이제 모아서 어택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걸 바꿔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기업이 진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고무가 제거된 플라스틱만으로 제작된 단일 소재의 병뚜껑으로 지금도 무리 없이 생산이 되고 유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플라스틱이 아니고 그거는 약간은 뭐 금속 같은 재질이 아니었나, 유리병과 금속으로 돼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플라스틱도 있는 네. 거겠죠. 예. 그래서 그게 어쨌든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변화한 것이다. 그렇죠. 네.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충분히 개선과 변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고무가 없는 병뚜껑으로도 탄산수가 충분히 뭐 생산하고 유통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러면은 지금 국내도 하면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면 할 수 있죠. 그 글로벌 기업의 탄산수뿐만 아니라 이제 뭐 콜라나 사이다와 같은 그렇죠. 탄산 음료들도 이제
단일 소재 병뚜껑으로 이제 제작돼서 유통이 생산이 잘 되고 있고요. 네. 근데 그에 반해서 국내 상당수의 탄산수나 뭐 탄산음료, 맥주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이중 병뚜껑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도 그런 단체는 없나요? 그런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들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랑 함께 이중 병뚜껑들을 저희가 모았어요. 분노의 참새 클럽이나 뭐 이중 병뚜껑 어택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시는 시민분들이 생활 속에서 나오는 이중 병뚜껑을 저희에게 보내주셨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제품별로 브랜드별로 분류를 해서 어느 브랜드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네 모니터링도 하고 자료 조사도 하고 모아서 이제 이 브랜드별로 이걸 생산한 기업에 직접 전달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쌓여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거지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기업 입장에서 또 많아지고 그게 근데 작지만 큰 걸음이 될 수도 있는. 자,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중 병뚜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이제 입이 아플 정도로 다들 많이 알고 계실 맞아요. 텐데 개인의 실천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예. 기업과 정부의 변화와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소비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네. 앞으로의 이중 병뚜껑 어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 병뚜껑을 한 번씩 또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것도 좀 모았다가 따로 분류를 해서 버려야 되겠군요. 자,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 김재현 활동가와 함께 재활용이 어려운 이중병뚜껑 문제점 개선책 생각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